네, 쿨가이 한의사 김경호 원장의 건강 가시기. 건치기. 야,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는 감기입니다. 감기. 이게요, 예전에는 환절기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이것 때문에 감기, 환절기 감기, 겨울에도 감기, 그냥 사시사철 감기를 달고 그렇죠. 살거든요. 근데 감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만병의 독인 것 같아. 감기 자체보다는 감기가 발전해서 뭐 폐결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사실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더 많다고. 네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국 감기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감기 치료, 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감기, 사실은 감기 치료약은 없다.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뿐. 네네네. 그런 얘기 맞나요? 감기를 바이러스적 개념으로 보면, 예. 뭐, 그 치료한다, 바이러스를 죽여낸다, 다 없애버린다, 이런 개념이 없고, 예. 네네. 단지, 면역력을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도움을 주는. 바이러스가 어찌 보면 활동하지 않도록 몸을 관리해간다, 이런 뜻이 좀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큐를 보니까 감기약을 먹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그 비타민 C 많이 먹고 이렇게 네네. 해서 뭐 쉬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양에서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예, 하고 계죠. 쉰다는 얘기는 이제 면역력을 키우고 체력을 네. 길러준다는 오, 건데 그럼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한방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네네. 뭐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한방은. 네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감기라는 것이 왜 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게 좀더 양방과 한방의 좀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볼수 있겠죠. 서양에서는 뭐 이것만이 관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바이러스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활동을 잘안 하게 할수 없을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열도 나고 그 열에 의해서 여러 증상들이 발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 활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죠. 근데 항바이러스제는 사실은 바이러스를 완전 죽이는 건 없고요. 예.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타미플루처럼 뭐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제가 없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고열이 뜨거나 뭐 39도 이상 뭐 그건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그럼 고열이 떴을 때 막상 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를 못 쓰고 항생제를 쓰게 되죠. 네. 항생제는 일명 세균을 잡느냐.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뭐한이컵 정도의 사이즈라면 한이 건물 정도까지보다 이 집채만한 정도의 사이즈가 바, 한, 그 세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빈대 잡는 약이 없기 때문에 초가상관을 태우는 약을 쓸 수밖에 없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건데, 네네. 바이러스는 그거보다 엄청나게 작은 건데, 예. 그거를 잡으려고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쓴 그래서 거네. 일명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이 주로 항생제 성분으로 되어 박테리아, 박테리아. 네네. 그게 맞아요. 이제 세균이죠. 세균.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바이러스 사이즈와 세균의 사이즈가 다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구분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속담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 애들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우는 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다른 게 없으니까, 대안이 네네네. 그 열을 끝나, 없으니까. 서양에서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열이 됐다. 그러면 그 열을 꺼주면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한방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네, 하느냐면, 예. 감기가 예를 들어 뜨거운 데 누워있는데 생긴 경우 봤습니까? 내가 뜨거운 데 뜨약볕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열이 나면서 쓴 경우는 그건 없죠. 아닌 것 같아. 네, 대부분은 뭐 갑자기 대부분이 찬바람, 찬바람 에어컨 쐬었거나 에어컨 바람, 바람, 찬 계곡물에 갔을 때, 뭐 이럴 때 주로 몸이 찾았을 때 오지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컨디션 좋아. 뭐 어떤 뭐 찬물에 들어가도 난 괜찮아. 어제 나 요즘 너무 에너지가 좋은데 감기 걸린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죠. 요즘 들어서 피곤했어, 과로했어, 잠못 잤어, 무슨 일 때문에 되게 고민스러웠어라고 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드시 찬바람을 쐬어야만 오는 질환이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바라볼 때는 이두 가지만 고쳐주면 되겠다라는 접근이 되는 거죠. 서양은 고열이 떴으니까 바이러스에서 열이 떴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더라도 그 열을 꺼주면 활동을 안 하겠지라는 관점에서 접근이고, 네. 한방에서는 그 관점보다는 이 병이 왜 왔을까? 아,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찬바람이다. 서양에서 의사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타민C나 푹 쉬어라고 하는 관점들은 아마 동일한 관점이라고 볼수 있죠. 다만, 이 병이 찬바람에서 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는 아마 한의학에서 바라본 관점이 좀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보면요. 감기가 걸렸을 때 이렇게 딱 하죠. 우리 어렸을 때. 예. 딱 감기 걸리면, 야, 일단은 뜨거운데 누워.
그러니까 지져, 예, 지져. 등 지져. 지져, 맞아. 배를 지지는 게 아니라 등을 지져. 등을 지져, 맞아. 예, 그 다음에 땀을 쫙 빨아내면 열이 꺼져. 그러네. 그리고 밤이면 몸에 열이 나는데 더 더운 데로. 예, 그리고 오히려 생강차에 뭐에냐면 팥뿌리 하얀 부분을 썰어서 줬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 따뜻한 음식을. 그리고 그것만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빼내서 찬 기운 없애는. 그러니까 열을 꺼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땀으로 빼는 거죠. 우리가 땀을 빼고 나면 열이 쑥 꺼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시죠. 그리고 몸을 오히려 찬바람이 들어와서 생겼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병이 없어질 것이다. 네. 즉 뭐냐면 찬바람이 들어와서 몸이 차지니까 그 열은요. 사실 몸이 차지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몸이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 차진 몸이 차갑게 된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바이러스로 활동을 안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차지기 때문에 뇌에서는 몸에서는 그 차진 몸을 갖다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열을 나는 거죠. 그 열은 사실은 병을 고치고자 하는 몸의 반응이지 바이러스에서 생겼다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게 동일하죠. 아, 우리 보통 몸에 이제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나가고 이래서 에너지가 필요해서 열이 난다. 근데 그런 거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몸이 차졌으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죠. 열이 올라가는. 네, 폐가 차지면 불을 더 떼는 거구나. 예, 불을 더 재펴줘서 환기를 몰아내려고 하는 몸의 작동인데 아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맨날 분들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그때 바로 흰 죽을 먹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링겔 맞은 거하고 비슷해요. 그게 포도당이잖아요. 하얀 죽을 써서 빠른 영양을 빨리 섭취하는. 예예. 흡수가 빠르니까. 그렇죠. 감기 걸려갖고 몸이 이제 밖에서 에너지하고 싸우고 있는데 감기하고 막 피부에서 싸우고 있고 막 기침에서 싸우고 있는데 밖에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위장으로 넣으면 혈액이 이쪽으로 몰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화가 흡수가 좋은 그런 포도당 성분을 몸에 에너지로 줬던 것이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죽을 한숨 끓여서 드시고 푹 잤던 거죠. 그냥 굶은 상태에서 땀을 빼서는 또 에너지가 처지기 때문에 또 안 좋습니다. 소화 흡수가 빠른. 네네. 근데 현대에는 굳이 뭐 흰죽을 먹을 필요 없지 않을까요? 워낙 그러면 영양이 예,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예, 영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흰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보다는 이제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그거는 영양 자체에서 조금 불균형이죠. 아니, 근데 아마 건강한 사람들은 옛날에 그거 막 노동하신 분들이나 육체적 노동을 하신 분들은. 육체적인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식품 중에 하나예요. 소주에 고춧가루가요? 아무나 쓸 수 없고요. 몸이 굉장히 건강하고 다혈질적이고 열이 뭐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방법 또한 해열을 시키는. 단지 그걸 먹고 나서 찬 곳에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죠. 어쨌든 좀 따뜻하게 자는 게 좋은 것 같아. 네. 예. 우리가 면역력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10% 그러니까, 10% 올라간다. 그러니까 좀 네네. 몸을 좀 따뜻하게 나중에도 구체적으로 뭐 짚어보겠습니다만은 뭐 반신욕이라든가 이런 네네. 부분도 몸을 네네.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럼요. 그 예. 자 어떠십니까? 감기 치료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감기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내 몸의 면역력 그거는 체온을 올려야 되는데 열이 난다는 것은 좀 그걸 너무 내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해줘서 네. 몸을 보호하게 해줘서 자연스럽게 땀 흘려서 빼는 거 맞았네요.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했던 방식 옳았습니다. 앞으로 너무 그 감기 물론 뭐 독감으로 가서 타미플루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원 한의사의 건강거시기 쿨가이 한의사 김경원 원장이었고 저는 설득박사 김효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